수동 선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약을 하나하나 눈에 다 담아가지고 선별실 사람들이 거의 다 안경을 쓰고 있고 저의 눈이 되어주는 굉장히 고맙고 인간과 로봇의 공존은 더 이상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달하는 로봇, 치킨 만드는 로봇 등 이제 어떤 로봇을 어디에서 만나도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죠. 공장에서는 이미 여러 현장에 로봇이 투입돼 위험한 일이나 정확도가 중요한 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이 꼭 필요한 산업 현장 중 한 곳이 제약회사입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알약의 크기나 성분의 함량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 이 비타민을 살펴볼까요? 수많은 알약의 크기와 색상이 모두 똑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알약이 동일하게 만들어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비타민이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측량은 원료의 무게를 측정하는 공정입니다. 제조 지시에 따라 원료를 정확하게 소분하는 것이 중요하죠. 원료마다 무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눈대중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로봇은 무게를 재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원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입니다. 온도라든가 습도, 아니면 겨울 이런 것들을 점검을 먼저 하고 원료가 전실에 입고됐을 때부터 원료 소분을 할 때까지 이제 수시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환경이 이렇게 어둑어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빛에 취약한 비타민 원료가 변질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뒀기 때문입니다. 과립은 원료를 섞어주는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골고루 섞는 것이 핵심이죠. 기계 안에 측량한 원료를 넣어주면 혼합이 돼 빈이라는 혼합 용기로 옮겨집니다. 이 빈은 과립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적게는 500kg에서 많게는 700kg 이상까지도 무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무거운 빈은 어떻게 옮겨질까요? 저희 과립파트 동료분들께서는 혼자서 들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들만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동식 리프트를 이용해 거뜬히 옮길 수 있습니다. 마치 놀이기구처럼 이리저리 돌아가는 과립기계. 이 안에서 원료는 일정 크기 이하의 입자로 만들어진 다음에 골고루 섞이게 됩니다. 사정은 배합한 원료를 먹기 좋은 정제 형태로 만들어주는 공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는 알약 모양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타정 로봇의 핵심 스킬은 불량제로 자동 공정 시스템. 두께, 경도, 무게가 다른 불량품이 발견되면 알아서 걸러주는 겁니다. 이 통에 담긴 알약들이 타정 기계가 걸러낸 불량품입니다. 눈으로 봐서는 다른 알약들과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보통은 질량이 미달이거나 너무 많아서 설비가 판단을 하고 자동으로 불량으로 빼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차이까지 모두 잡아내고 있습니다. 코팅은 말 그대로 알약 표면에 코팅 작업을 하는 공정입니다. 정제 표면에 특정 첨가제를 도포하여 이 약품을 보호하고 적절한 효능을 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팅이 중요한 이유는 목넘김입니다. 코팅이 되지 않는 약을 먹으면 자칫 목에서 이물감이 느껴지거나 특유의 냄새가 날 수도 있는데 레몬향 코팅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죠. 선별은 마지막으로 부적합품을 골라내는 공정입니다. 자동 선별 같은 경우에는 5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아주 작은 불량도 특수 정밀 카메라를 통해서 선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작업에 비해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중요도는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이제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과거 선별 로봇이 없던 시절에는 이 모든 걸 사람이 해냈다고 합니다. 수동 선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불량 제로를 이제 고수해 오고 있어서 하다 보면 불량을 놓칠까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약을 하나하나 눈에 다 담아가지고 선별실 사람들이 거의 다 안경을 쓰고 있고 그래서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고맙고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약들을 다 수동으로 하나하나 하고 있을 텐데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제 포장 단계. 최종 선별된 알약들을 용기에 담고 라벨을 붙이고 박스에 넣어주면 끝! 포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디자인 측면도 있지만 포장의 역할은 제품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장 로봇이 알아서 척척 일을 해내고 있지만 작업자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로봇이 해주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확실히 적어졌어요. 근데 고객에게 온전한 상태로 제품이 인수될 수 있도록 항상 사람이 꼼꼼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QC는 품질 관리, QA는 품질 보증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최종 검수, 진짜 리얼 최종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채취자가 랜덤으로 이렇게 검수를 해서 가져온 약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생산되었는지 다양한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검수 역할을 하는 만큼 마음가짐도 남다릅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있는 약을 걸러내는 과정이니까 높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조되고 있는 알약. 하지만 로봇의 뒤에는 여전히 약을 만드는 사람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이 한 알의 영양제에 들어있는 여러 사람의 노력. 한 번쯤 떠올리며 삼켜보는 건 어떨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